배뒤에 위치한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고 혈압 유지, 물과 염도를 조절해 삼투압을 유지하는 등 역할을 합니다. 양쪽 신장의 무게가 전체 체중의 0.4%에 불과하지만 신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속에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떠돌게 되고 우리 몸은 점차 산성화가 진행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20-30%는 회복이 안 되고 증상이 악화되는 만성 신장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심코 복용했던 이것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해열제와 두통약 같은 진통제는 상비약으로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약품입니다. 진통제와 같은 약을 복용하면 간과 신장에서 해독되고 체외로 배출되는데 일부 약들은 오히려 신장 건강에 독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열 진통제. 해열 진통제는 체온 조절 중추신경을 자극해 열을 내리고 일시적인 진통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는 진통 억제 효과가 있는 약과 진통 억제 효과와 소염 진통제 성분이 함께 들어간 약이 있는데요. 평소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소염 진통제가 들어간 약을 복용할 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염 진통제가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체내 합성을 억제해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지만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신장에서 혈관 이완을 위해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소염 진통제의 복용이 잦을 경우 신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효과까지 억제되어 만성 신장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복용하고 있는 약이 많을 경우 주치의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항생제. 항생제는 상처 부위에 침투한 세균의 감염을 막거나 세균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항미생 물질입니다. 심한 상처가 생기면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항생제를 써야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생제는 신장의 요세관을 구성하는 세포에 독성 물질로 작용해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소아병원 연구팀이 신장 결석이 발병한 2만 6천 명과 발병하지 않은 26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5종의 항생제가 신장 결석 발병 위험을 최대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이뇨제. 최근 몸이 붓는 증상으로 약국에서 이뇨제를 사다 먹다가 증상이 악화돼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뇨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부종이 제거될 수 있지만 이뇨제로 인한 탈수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급성 신장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장기로 혈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기능이 떨어지거나 세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복용했던 약물이 오히려 신장 기능을 떨어뜨려 신장 질환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신장은 치료가 늦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20-30%는 회복이 안 되고 증상이 악화되는 만성콩팥병으로 발전할 수 있을 만큼 평소 해열 진통제나 항생제, 이뇨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신장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